진짜로 갔구나. 왜 그랬어, 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신단장도 어제 늦은 저녁에서야 관련된 썰을 접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강했고 더군다나 라이벌 팀으로의 이적은 선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썰은 사실이었고 롯데자이언츠 손아섭 선수는 라이벌 팀 NC다이노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NC다이노스는 FA 손아섭 선수와 4년 계약금 26억 원, 연봉 30억 원, 인센티브 8억 원, 총 64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박이네요 정말. 계약을 마친 뒤 손아섭 선수는 NC라는 신흥 명문팀에 입단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고 말하며 매 시즌 우승에 도전하고자 하는 구단의 강력한 의지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이언츠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고 이번 선택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NC 임선남 단장은 타선의 출루 및 컨택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팀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손아섭 선수의 영입이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 가을 야구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충격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각종 야구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많은 롯데 팬들이 분노를 하고 있으며 성민규 단장과 구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NC 다이노스의 손아섭 선수 영입에 대한 야구 팬분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 이건 충격이다. 열받네 진짜. 솔직히 예상도 못했습니다. 아섭이는 당연히 롯데에 남을 줄 알았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 손아섭을 안 잡냐고 진짜. 성단장 맨날 프로세스 이야기만 하더니 한 게 없노. 진짜 1위를 선택한 전준우만 바보 되었네. 나성범보다 손아섭 박건우가 더 세 보이네요. 와, 택진이 형 분노의 현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NC 왜 아주 미쳤다. 크크크. 유니폼 겁나 안 어울리네. NC 소프트 직원 같음. 와, 진짜 같네. 믿기지 않는다. 와, 이게 가능? 그것도 NC로 간다고? 가서 잘하면 롯데 팬들 속 뒤집어지겠는데? 올해 진짜 역대급 스토브리그다. 형, 진짜로 갔구나. 왜 그랬어, 왜? 수고 많았다, 아서바. 가서도 잘해라. 손아섭은 롯데 색이 너무 강해서 옷이 안 어울리네요. 롯데는 진짜 팬들이 호불호 보이냐?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롯데에 프랜차이즈 스타는 없다. 구독자분들은 NC 다이노스의 손아섭 선수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